네, 어제 일본에서 출시된 세븐의 두 번째 싱글 스타일이 발매 당일 오리콘 데일리 차트 9위에 올랐습니다. 이번 싱글에서는 타이틀곡 스타일 외에도 세븐이 직접 작곡한 Forever Mind, 그리고 한국에서 디지털 싱글로 발매될 발라드 더 원 등 네 곡이 수록됐습니다. 세븐은 내일 NHK의 팝잼, 그리고 27일에는 TV 아사히의 뮤직스테이션 등에 출연하는 등 일본의 주요 가요 프로그램을 통해 새 싱글 스타일을 홍보할 계획입니다. 또 어제 세븐의 일본 팬클럽 공식 사이트 럭키 세븐 재팬이 공개되면서 세븐이 직접 전하는 영상과 메시지,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 등이 소개돼 일본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